안녕하세요. 제이슨뉴단넷 유청입니다. 오늘은 토요타가 우리나라 2023년 처음 내놓는 새 차입니다. RAV4, RAV4라고들 많이 하죠. RAV4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차들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많이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국내에 판매가 되기는 했었는데 전기차에 좀 밀려서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든 그런 추세죠. 특히나 보조금, 그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PHEV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관심도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사이에 어떤 틈새 모델로서의 어떤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 벤츠나 BMW에서도 여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특히나 이번에 나온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중차 브랜드에서 요즘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런 모델이어서 가격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급도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차급인 중소형급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토요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RAV4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또 관심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좀 상당한 편입니다. 저는 그런 가격 차이를 어떻게 보면 경제성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하면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18.1kWh인데요.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도 EV 모드가 있지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EV 모드로 달렸을 때 훨씬 더 먼 거리를 전기차,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만 달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시승하는 코스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코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출발지에서 반환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전기차 모드로 오는 동안에 약 30km 이상의 거리를 순수하게 전기 모터로만 달려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거의 비슷하게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RAV4 하이브리드 AWD 모델과 거의 비슷한 동력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바퀴를 굴리는 동력원은 전형적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2.5L 가솔린 엔진과 구동용 전기 모터를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동력 분기 장치를 거쳐서 앞바퀴를 굴리는 그런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가지고 있고요. 뒷바퀴에는 전기 모터가 설치돼서 필요할 때에만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RAV4 하이브리드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PHEV 버전에서는 전기 모터, 앞바퀴를 굴리는 두 개 동력원 중에서 전기 모터의 출력이 일반 RAV4 하이브리드보다는 더 높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동용 전기 모터의 출력과 토크는 가솔린 엔진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총 출력이 300마력이 넘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차, 특히나 SUV에서 대중 브랜드 모델로서 그 정도의 출력을 가진 동력계를 얻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PHEV 버전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늘어난 배터리 용량 때문에 차가 더 무거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힘에서도 여유 있게 만드는 게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하게 운전할 때에는 그런 강력한 출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기 모터가 단순하게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 동력원으로서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EV 모드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이런 속도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가속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한 힘을 내면서 가속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얹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전기차나 다름없는 그런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PHEV의 또 다른 특징은 좀 전기 에너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드들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운전자가 직접 또 효과적으로 전기 동력원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동력원을 활용할지를 차에 아예 맡겨두고 필요한 때에 알맞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오토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전기차 관련된 모드 말고도 일반적인 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주행 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도 있는데요. 도요타 차들 그리고 또 일부 렉서스 차들에서도 볼 수가 있는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 다이얼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코 모드가 있고요. 조금 더 강력한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는 그리고 엑셀레이터 조작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스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노멀 모드가 있고요.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를 적정하게 활용을 하면서 충전량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 전략을 조절을 하는 차지 홀드 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좀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아서 가속을 할 때에는 엔진이 개입을 하고요. 스포트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도 스포트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엔진이 좀 더 자주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이 작동할 때에는 배터리 충전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료를 소모하는 만큼 배터리 충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에는 차지 홀드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충전량을 유지를 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계속 충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엔진만 100%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엔진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더라도 노화가 크게 걸리지 않는 환경에서는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어쨌든 지능적으로 이렇게 엔진과 전기 모터를 적절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연료를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승차감이나 뭐 스티어링 특성 이런 부분들은 뭐 라브4 하이브리드 뭐 일반적인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그런 무게의 변화가 차의 움직임의 특성에 주는 영향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브4라는 모델 자체가 그냥 누구나 타기에 뭐 나쁘지 않은 아주 무난한 성격의 크로스오버 SUV이기 때문에 동력계 성능이 높아졌다고 해도 그런 특성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일정 구간을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도착하는 지점까지 약 8km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한 배터리 양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차지 홀드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에너지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7km라고 나오는데요. 차지 홀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시로 엔진을 작동시켜서 배터리의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잔량 그리고 전기차 모드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지 홀드 모드로 약 한 2.5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전기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2km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신에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제법 많이 줄어드네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들은 좀 전기차, 순수 전기차와의 좀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들은 전기 구동계가 워낙에 특성 자체가 조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 타고 있는 나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저속에서 엔진이 작동할 때 엔진 소음이 제법 많이 들리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달릴 때에도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가 유리 쪽에서 들리는 소음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나 저속에서는 엔진의 4기통 엔진 특유의 좀 가르렁거리는 그런 소음들이 많이 전달되는 편이고요. 전기차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내연기관차의 어떤 차 만들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거리가 약 4km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는 다시 전기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전기차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2km로 늘어났고요. 실제로 달린 거리에 비하면은 남은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 정도는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엔진이 작동할 때에도 엔진 소음이 어느 정도 실내로 저속에는 좀 전달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할 때에도 거의 비슷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이후에는 괜찮지만은 좀 낮은 속도에서는 그 전기 계통이 작동하는 그런 소음들이 실내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인 전기차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물론 저속 주행 때 일부러 인공적인 소리로 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은 그 소리와는 별개로 전기 계통이 작동하는 그런 소음들도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차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티어링 휠에 뒤쪽에 패드를 달려 있는데 일반적인 전기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드는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이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변속기의 단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물론 변속기 자체는 CVT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이 변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가상의 단을 조절하는 요즘 나오는 CVT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뭐 전기차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뭐 스포트 모드로 조금 좀 스포티하게 운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전기차 모드로 달릴 때에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많이 엿보이기도 하고 더 궁금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워낙에 시승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모저모 다 살피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특히나 저 ADS 기능 같은 것들 좀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한 건 좀 아쉬운데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긴 시간을 들여서 시승을 하고 제대로 궁금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관련돼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높은 속도 영역으로 간다든가 또 강하게 가속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엔진 필요 없이 전기 모터로만으로도 충분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능이 높은 전기 모터를 썼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다지 뭐 대단한 고성능은 아니어도 아쉽지 않은 만큼의 성능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엔진을 작동시켜서 연료를 소비하지 않아도 실제 주행에서 답답하거나 좀 아쉬운 점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영리하게 잘 구성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속도 영역에서도 대부분 전기 모터만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좀 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인증 공인 연비가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좀 더 높게 나온 이유도 아마 그런 동력계 특성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성격의 크로스오버 SUV에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구현을 했다는 그런 점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성격의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의 어떤 충전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내려놓으면서도 연료 소비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좀 더 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를 샀다라는 좀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방음 처리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인 뭐 주행 조건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그렇듯이 주로 이제 시내에서 달릴 때에는 전기 에너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좀 장거리를 운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충전에 좀 부담, 충전에 걱정 없이 이제 연료를 넣어서 엔진으로 작동을 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라는 점이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라브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브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슨 요단넷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시승기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